딱따구리 의사선생님. 할머니 감나무와 아기 감나무가 있었어요. 어느 날 벌레들이 할머니 감나무를 갉아먹었어요. 아우예야, 벌레가 내 몸속에 들어와 병이 난 것 같아. 아기 감나무는 부엉이를 불렀어요. 부엉아, 할머니 몸에 벌레 좀 잡아줘. 미안해, 난 나무 속에 있는 벌레는 못 잡아. 아기 감나무는 까치를 불렀어요. 까치 아줌마, 할머니 몸에 벌레 좀 잡아주세요. 미안하구나, 난 나무 속에 있는 벌레는 못 잡아. 그때 딱따구리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할머니가 병이 나셨네요. 제가 대신 고쳐드릴게요. 딱따구리는 단단한 부리로 벌레를 콕콕 조았어요. 할머니, 시원하시죠? 정말 고맙구나. 이제 기운이 나는구먼.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감나무의 잎들은 다시 푸른 잎이 되었어요.